소방과 함께하는 2만원대의 지사의 수수비 보험,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이 샘플로 올려드릴게요. 휘르르 뿅. 여기 보시면 일단은 20대 남성이에요. 20대 남성. 네, 20대 남성 기준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20살 남성인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가성비나 보장 내용 좋게 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24,659원이에요. 일단은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용이고요. 기본 계약은 최저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질병 수수비 Q코드는 선천성 질환이에요. Q00서부터 Q99. 그래서 매회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40만원 넣어드렸고, 질병 수습이죠.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500, 5종 1000만원. 근데 이 부분들이 19일부터는 4종이 1000만원 넣어야 되니까 보험료가 더블로 올라가 있네요. 곱하기 2로. 이 부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양성 내종양 수습이 넣어드렸고요. 상해 수습이 Q코드로 인해서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상해 종수수비까지. 여기서 솔직히 N대 수수비는 빼드렸는데요. N대까지 플러스하면 보험료가 한 만원 정도 인상이 될 예정이다. 근데 저 보호망 아주 가성비 저렴하게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24,659원으로 20대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의 장점은 뭐죠? 남면이 일단은 보장 범위가 넓잖아요. 남면. 네. 그래서 뭐 암이나 아니면 뇌혈관 아니면은 허혈성, 그리고 후유장애,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 이상이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유사함은 납입 면제가 없어졌죠. 납입 지원이죠. 그래서 24,659원으로 20대 남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저렴한 걸 원해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22,000원, 2,000원이 더 내려갔어요. 2,000원. 2,000원이 더 내려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도 돼요. 일단은 아까 전에 24,000원이랑 22,000원이랑 어떤 차이냐? 어떤 차이냐면 일단은 이 차이예요. 주요 심내 5대 혈관 보험료가 4,400원인데 요걸 넣으면 24,000원, 요걸 빼면요. 죄송합니다. 이걸 빼면 22,000원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단은 넣으시면 된다. 네. 그러면은 4,000원 차이인데 왜 보험료가 24,000원, 22,000원이냐? 그걸 빼면 나머지 중환자 입원일당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네, 중대한 특정 상해라. 그래서 요 두 개를 넣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보시면 주요 심내 5대 혈관 이걸 넣던가,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된다. 그냥 보험료 저렴한 거 원하시면 플랜 B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의무 계약은 최저로 낮춰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질병 수수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질병 1호종 수수비, 그리고 상해 수수비 Q코드 넣어드렸고요. 그 밑에 상해 1호종 수수비, 그리고 요 두 개를 넣던가 아니면은 주요 심내 5대 혈관 요거를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가성비 원하시면 22,000원대, 아니면 주요 심내 원하면 24,000원대,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라. 자, 남성만 얘기하면 또 여성분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지금 여러분 20살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0살 여성, 여성이 아니고 여성, 여성으로 해드렸어요. 일단 남성이나 보장 내용은 똑같아요. 의무계약 최저로 낮춰드렸고요. 질병 수수비 Q코드 선착서까지 포함이 되는 거, 질병 1호종 수수비, 그 주요 심뇌 5대 혈관 및 양성 내종양 요거 1,000만 넣어드렸고, 나머지 상해 수수비와 상해 종 수수비까지 넣어드렸어요. 보험료는 23,783원이다. 이거보다 보험료를 좀 더 낮추길 원하신 분들은 네, 1,000원 정도 내려갔는데 주요 심내 빼드렸어요. 주요 심내 빼드렸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예,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주요 심내 빼드렸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수비와 상해 중환자시 입원일당. 예, 이거는 의무예요. 연계 조건 때문에 스코어링 설계하다 보면 일반 고객분들 모르는데 설계사분들은 이 손해율이 높은 담보이기 때문에 뭐 상해 사망이나 주요 심내 5대 혈관이나 이런 중대한 특정 상해 수습이 이런 걸로 스코어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설계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 그래서 주요 5대 혈관을 주요 심내 5대 혈관을 넣던가 아니면은 특정 상해 수습이와 상해 중환자 입원일당을 넣던가 둘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 22,000원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40대 일단은 남성분 설명해 드릴게요. 40대 여기 보면 무해지 황평이고 1급 기준이에요. 그 20년 나 90세 만기. 보험료가 20대와 별반 차이가 안 나요. 한 2-3천원밖에 안 올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의무계약 최저로 낮춰드렸고요. 질병수습비 일단은 30세까지는 40만원 가입이 되지만 일단은 40세 같은 경우는 10만원 더 적다. 10만원 적은 30만원. 30세까지는 40만원 가입이 된다.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 50만원. 그 다음에 3종 200만원. 4종 지금 300만원. 5종 1000만원이다. 근데 19일부터는 4종에서 1000만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00만원인데 보험료가 2500원. 그거 거의 다 3배를 해야 되죠. 그럼 보험료가 한 5000원 정도 인상이 되겠네요. 5000원 정도. 그리고 5종도 지금 1200원이잖아요. 5종이 1200원인데 예, 타사 같은 경우는 얼마죠? 타사 같은 경우는 5종이 1200원인데 거의 한 15,000원 정도예요. 15,000원. 네. 그래서 거의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지사의 보험료가 19일 이후부터는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예정이다. 질병 중환자식 의무고요. 상해 수술비 100만원. 네, 그리고 나머지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26,614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성분들. 여성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아니, 남성보다 여성이 비싸? 네. 유사함이나 수술비는 남성보다 여성이 보험료가 좀 비싸요. 왜? 여성분들이 손해율이 높으니까. 특히 부인과 질병 쪽으로. 부인과 질병 쪽으로 뭐 여성분들이 좀 높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더 약간 같은 나이인데도 보험료가 비싸다. 네. 설명드리면 위에 의무계약 최저로 낮춰드렸고요. 상해 사망 1억.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원.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300, 5종 1000만원. 하지만 19일부터는 4종이 역시 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그 보험료가 곱하기 3배. 그리고 5종 같은 경우 지금 620원이잖아요. 5종이 620원이 진짜 말도 안 된 가격이죠. 근데 이 또한 한 15,000에서 20만원 정도 인상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 나머지 질병 중환자식 의무로 넣어드렸고요. 상해 수술비와 상해 종수술비. 그래서 3만원대로 보험료가 산출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보험료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사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원까지 되고 남자가 15,000원, 여성은 12,000원인데 M사랑 그 다음 K사 비교해보세요. 보험료가 3배 이상 비싸다는 거죠. 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비싸고요. 보험료 또한 간편이든 표준체든 일단은 뭐 9,600원인데 K사는 39,600원, 그 여자는 6,900원인데 31,000원. 보험료가 5배 이상 보험료가 비싸다. 그리고 1호종 수술비가 일단은 타사 대비 보험료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